칭찬 감호 콘텐츠를 해볼까 합니다. 최대한 덤덤하게 읽어볼게요. 그래서 뭐 입꼬리가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벌칙을 하는 걸로. 혹시 우즈라는 가수 알아? 노래 엄청 잘하는데 올라운더 가수야. 들어봤는데 그 친구 뭐 작사 작곡도 하고 이번에 뭐 이퀄이라는 앨범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아 기억나? 우리 저번에 미술관 갔을 때 너 조각상 만들었었잖아. 그때 너 조각상인 척해서 나만 잡혀갔었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뿐일 거야. 아 그 기억나요. 저번에 미안해. 내가 좀 움직이고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. 못하겠어 어떡해. 시가 너 머리 감을 때 린스 안 써도 된다며? 프린스에서 이거 어떻게 입어야 돼? 못 이기겠는데요? 여러분 어떡하죠? 벌써 위기인데요? 승현아 너 목소리에 구멍 났어. 황홀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.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사에도 쓰고 싶을 정도의 그 약간 표현법 아주 좋습니다. 좋은데 제가 제 입으로 이걸 얘기하는 게 조금 쑥스럽네요. 네. 승현아 난 조승현을 만난 이후로 비밀번호 486 곱하기 10로 설정해. 왜인 줄 알아? 하루에 40번 사랑을 말하고 80번 웃고 60번의 주접을 떨고. 감사합니다. 귀가 진짜 빨개졌네. 우와. 나 진짜 창피한가 보다.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지만 제 마음속엔 조승현 조우즈 사랑해가 뜨죠. 전 따로 광업성할 필요 없어요. 승현이 얼굴 보면 되니까요. 승현아 오늘도 빛나는구나. 우주야 오늘도 잘생겼구나. 승현아 오늘도 설레는구나. 오늘 우주야 지금 너무 창피해서 말이 꼬여요. 우주야 오늘도 네가 최고야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앞에 네 분이 계십니다. 아 다섯 분이군요. 이 앞에서 이 글들을 읽어야 하는 게 너무 창피해요. 다시 해볼게요. 제 전공은 조승현입니다. 그러시군요. 나 어떡해. 나 진짜 얼굴 너무 빨개요. 저 이거 방송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빨간 색깔이거든요. 저 얼굴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빛에 반사돼가지고 지금 빨개 보이는 거지 절대 빨간 거 아니에요. 창피하지 않습니다. 창피한데요. 그렇지 않아요. 이렇게 잠깐 칭찬 감옥에 갇혀 있어봤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우리 우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. 안녕.